제주 개화스텝이 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놀러가긴커녕 스텝일과 편집의 노예였던 연서씨. 이대로 제주 생활을 썩히기엔 너무나 아까우니 모처럼 주말을 맞아 제주도민 찬스를 이용해 애월로 가봅니다. 날씨 좋으니까 다들 기 나와가지고 귀엽다. 처음으로 향한 곳은 애월의 유명한 카페거리. 이렇게 가면 말이죠 여러분, 짜잔, 이런 뷰가 펼쳐진다는. 차고 넘치는 카페 중 한 곳으로 갔는데 저희가 포토존이구만. 오, 이런 느낌이구만. 스콘 맛있겠다. 역시 스콘이 대세인 것 같다, 그죠? 김치즈 멜로. 김치즈 멜로. 야, 이런 자리가 있었다니. 오, 우와, 이거지. 여기 한 사발이 앉아서 먹으면 딱이겠구만. 바다 보면서. 얼마를 들여도 만들기 힘든 뷰와 야외 좌석, 육지와는 다른 저세상 퀄리티의 카페이다. 편해 보이십니다. 네, 광합성 중입니다. 광합성 중요해요. 내가 시킨 음료 가격이 지난 영상에 나온 몸국 한 그릇 가격과 같지만 바다를 보며 잊어보기로 한다. 달콤섭쌀 우리의 인생 같네. 갑자기요. 밀키스랑 우유 섞은 맛. 조합이 잠시나. 아름다운 바다만큼 아름다운 오름 천국인 제주. 이번 레이더망에 잡힌 오름은 괴물 오름이다. 처음 듣는 이름의 오름이라서 얼마나 빡셀지. 생각보다 갈림길도 많아 가는 데 애를 먹었지만 생각보다 복잡하네.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긴 뭐 우리가 지나온 길이지만 이렇게 쭉 가면 또 다른 길이 또 있어. 아, 귀여워. 내 무릎만은 그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정상 비석을 보니 올라가는 동안 힘들었던 게 싹 날아간다. 여기엔 한때 인스타 핫플로 유명한 포토존이 있었는데 핫플이 여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네, 바로 여기라는데. 야, 여기 말까지 풀어놓으면 대박이겠는데. 와, 뒤에 산 모양도 진짜 딱 이렇게 삼각형, 예쁜 삼각형이라서. 맞아. 오, 이런 느낌이구만. 안에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밟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다곤 하는데 여기서만 봐도 되게 멋있는데. 아니, 난 진짜 궁금한 게 사람들은 이런 데를 어떻게 찾아내는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점이 씁쓸하긴 하지만 이런 이쁜 배경이 단 한 장의 사진 배경으로 소비되느니 차라리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의 색깔과 모습을 즐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경험도 했다. 곽지 해수욕장에서의 서핑이다. 1년 만에 곽지 해수욕장인데 날씨가 좋네. 처음에 왔을 땐 되게 흐려가지고 이 서핑까지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시간 때우려고 여기 왔습니다. 저를 어째 타냐. 작년 처음 배웠을 땐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웠는데 강사님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처음부터 바로 일어설 수 있었다. 서핑은 항상 탈 때마다 처음인 것 같다. 세 번째긴 한데 초보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했을 때 좀 쓰긴 떴어. 서긴 썼지. 근데 되게 기적적이네. 열 번 타면 한두 번 설까 말까 한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제주엔 서핑 가능한 바다와 업체는 많지만 굳이 여길 고른 이유는 드론 촬영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런 다양한 화각으로 성공한 모습을 찍을 수 있어서 좋았다. 파도 위를 보자 두꺼운 스펀지를 이용해 자유자재로 탈 수 있다니 서핑 보드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놀이 발명품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자.
한 시간 사이에 좀 폭삭 늙으신 것 같은데. 10년치 늙었어요. 아 근데 내 오늘의 수학을 내 점수가 좋지 않았다는 거. 맞아. 근데 문제는 이제 혼자서는 잘 못 봐. 맞아. 그게 문제야. 이거다. 야! 아 지나갔다. 아이고 계셨다. 어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어 이거. 좋아 일어나. 야! 야! 성공! 야, 성공! 방금 타이밍이 진짜 좋았어. 야. 잘 찍었다. 오케이. 서핑을 마치고 어둠이 찾아온 뒤에 서핑 첫 자립 성공을 기념했다. 아까 뒤에서 들리는 말로는 카페 겸 펍이랍니다, 여러분. 인디안 서머 2시 오픈. 뭔가 룰이 빡세네. 캠핑 서타일에 야외석이 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웨이팅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웨이팅 중이라는 거. 분위기는 정말 괜찮습니다. 대형견이 있으니 개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지지쳐야 될 듯. 추천 받아볼까? 칵테일도 있네. 뭔가 많군요. 무알콜 맥주도 있고. 우리들이 시킨 술이 왔다 해. 지금 깔루아 밀크랑 저는 블랙 러시안 시켰습니다. 대충 이런 분위기랍니다. 저기 뮤직비디오 있고. 이런 분위기 너무나 좋은 거. 야 진짜 크다. 아이고. 할로. 안녕. 은은한 조명과 함께한 칵테일은 혼자 와서 사색에 잠겨있는 사람과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 영양가 없는 시시한 잡담까지 모두 안아주고 있었다. 이 차자 우리 뭐 시켰다고요? 쿠바 리브레. 쿠바 리브레랍니다. 내가 소금 넣은 것 같다. 라임이 있어서 그런가? 라임이 만들어. 어머 세상에 멍멍아. 멍멍이 안아서 토라진 성태씨. 아직 저겠나? 나 또한 몇 시간 전 혼자 서핑을 처음 성공했던 느낌을 다시 떠올려 보았는데 적당한 파도를 찾을 때까지 우왕좌왕하던 모습과 수많은 파도 중 나의 파도를 찾아 열심히 달릴 때의 추진력, 마지막 일어섰을 때의 짜릿함과 스스로 해낸 것에 대한 뿌듯함, 모든 과정을 떠올리면서 내가 서핑의 매력에 빠진 것은 이것이 마치 인생과 닮아서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갈피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에게 온 타이밍을 노려 기회를 잡듯 모든 순간은 서핑과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면 첫 서핑에 성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겨낼지도 모르겠다. 많은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이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파도 위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그 끝에 도착한 것은 지금껏 맛보지 못한 성공의 기쁨일 테니까. 아무튼 좋은 구경과 함께 여러 가지를 깨달은 이번 애월 여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곳의 역사. 그요. 저기 봄날? 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이거? 전체 저기 뒤에 있는 약간 산책로까지 해서 다 봄날 카페인데 맨드롱 또또시라고 제주도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되게 히트를 치면서 저 카페가 엄청 핫해졌어. 근데 저 바로 옆에 당시 이제 지드래곤이 카페를 만들었지. 저 뒤에 여기 거기에 이제 지드래곤이 카페 만들어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지디 카페까지 해가지고 이 동네가 완전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 뒤로 이제 카페가 쫙 생겨버렸어. 근데 지금 지드래곤은 이미 카페를 판 지 몇 년이 지났거든. 한 3년은 됐어 벌써.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지디 카페로 알고 찾아간다. 맞아. 지금은 그 카페에 가서 뭐 한다고 해서 뭐 지드래곤 돈이 가거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맞다.